로체스터 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라이트 공대에 다니고 있는 1학년 남승우입니다. 전공은 휴메니티스 컴퓨팅 앤 디자인에 재학 중인데요. 영어로는 인문학, 컴퓸팅과 디자인 정도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컴퓨팅을 섞은 결합, 생소해요. 네. 아, 네, 그렇죠. 한국에는 네. 많이 없는 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마침 있어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인문 쪽도 생각을 했었고 공대 쪽도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제가 문과 과목 공부하는 거를 되게 즐겼었는데 성적은 또 안 나와서 이과 과목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와서 공대를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기 와보니까 융합과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 다녀보니까 어때요?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다니고 있고. 네, 특히 어떤 면에서? 일단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뭐 다양한 국적의 그런 친구들과 만나면서 또 경험하는 게 좀 체감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생각도 다른 부분이 들 수도 있고. 네, 문화도 되게 많이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언어를 쓰는 방법도 다르고 다들 영어를 배운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화를 쓰는 애들도 만나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매주 수요일날 여기서 하는 수화 특강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듣고 있어요.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어때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는 거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뭐 한국에서는 룸메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거의 한국인일 거고 여기는 그렇죠. 정말 다른 문화에서 사는 친구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색다른 경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초중고를 한국에서 다 나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요 계기가 있을까요? 국제 초등학교를 3년을 다녔었는데 그때 배웠던 경험 같은 것들이 한국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토론을 좀 많이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업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한쪽에서만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한국 학교에서는 저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엄마도 되게 원하고 있어서 그럼 초등학교 때 국제학교로 잠깐 갔다가 그럼 3년 정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다시 중고등학교 때는 일반으로 온 거죠.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주변에서 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로 생각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하게 한국 대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회가 생긴다면 미국의 대학원을 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던 거죠. 네. 고3 때 수능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뭐 거의 당연하게 재수밖에 머리 없었는데 엄마가 수능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수를 하면은 1년을 낭비하는 건데 유학을 하면은 재수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유학은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게 생각해서 그게 좀 앞당겨진 거네.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이니까 그 전에는 수능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몰랐죠? 네,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몰랐고 제 친구들도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어떻게 갔냐? 어떻게 갈 수 있냐? 당연히 뭐 SAT나 그런 거 받지 않냐? 뭐 물어봤는데 아니다, 수능으로 왔다 뭐 했더니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혹시 내년에 수능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면 유학 수능으로 갈 마음이 있다고 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가 많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추천으로 들어보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뭐 힘든 부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그 유학 관련된 내용을 찾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학에서 정보 제공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대학교들 와가지고 인터뷰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정보 얻기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박람회나 이런 건 다 참여를 해보고? 네, 거의 다 참여를 해봤어요. 여러 대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있었을 텐데 이 대학을 선택한 건 전공 때문이었나요?
어느 정도 전공 때문도 예. 있고 그리고 학교가 공대 순위로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인턴십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좋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학교가 네. 그게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네. 인턴십이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RIT로 최종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지원은 여기만 했어요? 다른 데도 좀 했어요? 아, 네. 지원은 다른 데도 몇 군데 했고 뭐 붙기도 했는데 RIT가 1순위여서 RIT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뭐뭐 학교에 제출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려준다면요? 일단 수능 점수 있었고 또 듀오링고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여기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듀오링고 시험을 봤고 그리고 나서 경기대학원에서 일부 수업을 들으면은 여기 와서 학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마치 AP처럼? 네. 그래서 경기대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다섯 과목 정도 들었어요? 들어서 네, 쭉 듣고 여기 학점 몇 개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은 또 앞으로 학점 관리할 때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어로 예, 예.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미리 네, 익숙하니까 네네. 대학 수업은 어느 정도 경험하면서 영어로 바로 배우는 것도 아니니까 학점 관리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따로 뭐 인터뷰도 있고 그랬나요? 여기 면접이라든지 그렇진 않았어요? 에세이나? 아, 네. 에세이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에세이도 준비를 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 합격이 언제쯤 나왔어요? 봄쯤 합격 발표. 봄쯤. 예, 났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두 달 동안 있으면서 가장 좀 그래도 유학 오길 잘했다 생각하게 된 일상이나 뭐 경험 있다면? 뭐 일단 친구를 사귀는 것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한국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는 거랑 예, 여기서 예. 여기 친구를 사귀는 거랑 느낌도 되게 달랐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영어로 배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네. 좀 어려움을 느끼긴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만들고 발표를 하면서 예. 되게 좋은 반응이 나오면 되게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았어요? 아니요, 별로 없는데 이제 만들어 가겠죠. 네, 그래야죠. 예, 영어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유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담감이 영어잖아요. 네. 오기 전에 네네. 사실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와서 제가 국제학교 3년 다닌 이후에는 거의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뭐 수능 준비할 때도 영어 공부는 거의 안 했었고 다른 거 할 게 많으니까 네. 에에. 정말 영어는 거의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에. 공부할 만큼 거의 안 하고 왔었는데 수업을 듣기도 전에 친구들이랑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새로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안 들리고 그래서 오자마자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어떻게 메이크업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와서 일단 예. 최대한 룸메이트라든지 아니면 친구랑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수업에서 어쨌든 여기는 발표에서 영어를 이상하게 말해도 그렇게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고 되게 잘 교정 같은 것도 해주고 네. 그래서 그냥 자신감 있게 계속 발표하고 메시지만 잘 전달이 되면 네. 예, 발음이나 이런 실수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조금 친화적인가 봐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스스로 여기 와서도 영어 공부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외국 경험이 없다. 네. 근데 이 유학을 나가고 싶지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친구라면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영어가 안 된다면은 뭐 여기 수능 보고 가을학기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그 시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 자주 해요? 네, 지금도 예. 자주 하고 있어요. 아, 자주 해요? 네. 그 친구들이랑 얘기했었을 때 그 친구들 중에는 물론 재수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만약에 대학을 간 친구들이라면 네. 그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과 수강생이 경험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수업 듣는 과정을 물어봤을 때 네. 그냥 보통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느낌이랑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 많죠. 네, 네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네. 수업에 참여를 별로 안 하면은 학점에 영향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여기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결과 중심인데 네. 여기는 과정 자체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저는 중간고사가 지금 없거든요, 전혀. 어, 없어요? 네, 모두 다 대체과제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게 다 평가예요? 네, 그게 다 평가고 그래서 매 수업마다 어느 정도 평가되는 게 있어서 그럼 매 수업마다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뭐 어느 정도 그것도 있고 네, 뭐 발표하라거나 그런 게 시키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예.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 같은 거를 해봐라 라는 하는 수업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 뭐 두 달밖에 안 다녔지만 뭐 방학도 있고 앞으로 4년 동안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턴십을 당연히 해보고 싶고 인턴십 한 선배들 경험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요. 뭐 한국에서 솔직히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예.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해서 꼭 가보고 싶은 기업이나 진로 쪽 있어요? 이 분야 쪽으로 가고 싶다. 공대를 오긴 했는데 그래도 마케팅 분야를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어서 마케팅 분야 쪽을 생각 인턴십을 선배 중에서 수업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마케팅 과목이긴 한데 코딩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해서 이론적으로 쓰는 과정을 배우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꼭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인턴십이 혹시 있으면 꼭 해보고 싶어요. 계속 융합된 전공과 맞물려서 예, 네. 문과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나 봐요. 네. 지금 후배들이 아까 수능으로 이렇게 대학을 올 수 있는 부분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막 알려질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친구들이라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요?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영어를 뭐 영어가 아직 자신이 없다면 배울 생각이 있다라는 여기 와서 배워도 될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배우면 더 좋겠고 네 여기 와서 배우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학교에서 네.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에서 메이크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 네 학교에서 영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각 수업마다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튜터링 같은 것도 따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 3학년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멘토 같은 것도 멘토처럼 가르쳐주는 것도 많아서 네. 뭐 네. 영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친구한테 네.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하나만 더 추천을 해준다면? 아 그리고 공부 스타일이 자기가 발표하는 거나 아니면 토론하는 거에 있어서 좀 즐기고 좋아한다. 승우 씨도 그랬어요? 승우 학생도? 네, 토론하는 건 좋아했고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좀 더 여기 와서 더 적응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공부는 여기 와서도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럼 선배 멘토 얘기를 했었는데 네. 2, 3학년 선배든 4학년 선배든 졸업한 선배들 좀 만났을 때 이런 성향이든 이런 특징이 있는 선배들이 조금 더 잘 유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평소에 느끼는 바가 있었다면요? 아무래도 좀 활발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약간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선배들이 되게 잘 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교니까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짜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자기가 검색을 해서 찾아서 하는 선배들이 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선배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지원한 이 프로그램이 UAE가 이제 수능 점수를 입력을 하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같이 알 수 있대요. 이렇게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동시에 알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네. 기대되는 점이 있을까요? 저도 그 UAE 글로벌로 대학교 검색하기 전에 모든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수능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수능이 끝나고 제 점수를 여러 사이트에 넣어봤거든요. 모의지원. 네, 모의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 당연히 한국 학교들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네, 생각할 선택지가. 부분이 없었죠. 네. 예, 예. 근데 그 옆에 글로벌이 만약 있다면 예, 예. 몰랐던 사람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이게 또 하나의 재수만이 정답은 아닐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한테 좀 유용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네.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 점수 맞춰가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두 케이스 다 저는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봐서 점수를 맞춰간 친구들 중에서도 반수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네.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너무 힘들다 아니면 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아 차라리 유학 갈 걸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네네.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걸 알았다면 그 친구들도 재수를 선택하지 않고 유학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완전 새로운 경험이죠. 네. 여기로 오는 순간. 네. 여기서 다시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 때부터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저거. 뭐 한국에 남아있었더라면 재수를 해야 됐을 상황이었고 아니면은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갔어야 됐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짧게 봤지만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네, 승우 학생의 조언이 유학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수능 외의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